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정력은 80세 이후 오랜 노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생활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체력과 원기 부족 현상이 오고 이로 인해 정력 감퇴를 가져오게 되는 게 큰 현실입니다. 현재 서양의 경우에는 남성의 약해진 정력 치료제로 비아그라가 널리 애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발기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혈압관계의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 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약초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늘은 정력 증진에 상당한 효력을 지닌 복분자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분자의 유래는 이것을 먹고 요강을 뒤엎었다고 해서 복분자라고 불렀으며 복분자주의 장어 한 점이면 없던 기운도 솟아난다고 합니다. 예전 복분자를 먹고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 줄기가 너무 힘이 세어져서 오줌 항아리가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뜻의 복과 항아리인 분을 합쳐서 복분자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방광 신장에 들어가고 복분자 뿌리는 약간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에는 황산화 물질이 많아 신장 기능을 북돋아 몽정과 유정을 치료하고 소변 절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부족한 양기를 재워 정력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 음이증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남자의 기력이 허하고 정력이 떨어진 것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분자 뿌리 추출물은 실험을 통해서 항산화 작용과 항균활성이 줄기나 잎에 비해 매우 우수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실험 자료에서 몇 건의 그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명대학교에서는 복분자의 아르기닌과 인도메타신 오메가 등의 몇 종의 성분에서 토끼의 평활근 이완과 음경해면체에 대한 강한 이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경해면체란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조직 해면체의 정맥혈이 충만하면 남녀의 음경이나 음액이 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는 남성 갱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식물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추출해서 알약을 만들어 천연 비아그라로 판매하고 있는데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합성은 발기부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며칠 전에 토복령을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분자에는 아르기닌과 스테로이드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아서 남성 호르몬을 증강시켜 특히 정자의 활동성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복분자 추출물은 남성에게 16배에 달하는 정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액의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고 인뇨작용과 전립선의 개선 피로회복 그리고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기닌은 비아그라에 비해 작용 방식이 다르지만 발기를 돕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처방전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는 천연 식물 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분자 뿌리는 술로 담궈 마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정력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분자 뿌리의 생리활성 분해물은 잎과 줄기 껍질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경피 수분 손실에 의한 피부 보습 효과가 매우 탁월함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름살 방지와 피부 노화를 막아주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성분으로 기술에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착색된 피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하는 각질 박리 효과가 뛰어나 현재 뿌리로 특허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복분자 뿌리는 윤뇨증과 얀뇨증 강심작용, 신장복익 시력증진, 폐렴 동맥경화, 항암효과 등의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복분자는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뿌리를 굴취해 겹피를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약재나 담금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뿌리를 채취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채취하시지 마시고 또다시 자랄 수 있게 몇 가닥만 잘라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유리병 규격에 맞게 적당히 자른 다음에 잔뿌리와 함께 그대로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소주 30에서 35도 정도의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꽉 밀봉한 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두었다가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백수호도 이처럼 술을 담그시면 되고 정력과 흰머리 탈모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분자 뿌리는 가식 때문에 채취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담금주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가 있으니 한 번씩 담궈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침 전 매일 밤에 한 잔씩 마시면 정력을 급상승시킬 수가 있고 발기부전과 더불어 다양한 병리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에게도 좋아 부부끼리 함께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과 사랑이 일거양득이 되니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복분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담금주는 흡수력이 매우 강해서 무리하게 과음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거나 혈압이 오를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범띠와 용띠, 뱀띠, 원숭이, 말띠, 닭띠, 6,8월생, 진시, 오미, 미시, 태생들은 음용 시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밤에 많이 마시면 밤잠을 설치거나 인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